자, 저는 가을 단풍을 보려고 이렇게 내장산에 와 있습니다. 근데 단풍은 안 보이고 심피디 카메라만 보이네. 자, 어떠신가요? 뒤보기 하고 있고요. 전동 침대 시트 완벽한 수평을 이루고 있고, 이 상태에서 딱 베개만 놓고 한숨 잘 수 있는, 바닥에 열선 있습니다. 어우, 신상을 덮고 자야 되는데 영상을 촬영해야 됩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안녕하세요. 미니 벤저민 기업 마트입니다. 오늘 안경 새로운 거 썼어요, 심피디님. 이게 메이커가 뭐, 아디다스인가? 도스가 있어요, 이게. 자전거 탈 때 쓰는 안경인데, 햇빛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오늘 또 영상 두 대 찍어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너무 길어지면 안 되고, 오늘은 짧게, 그리고 몇 미리 보여주자고요. 오늘의 주제? 사용자 용도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아트원에서는 무엇보다는 실용성에 투자를 하라라고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자, 이렇게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두 대 출고되는데 내용이 전혀 달라요. 자, 어떤 걸 선택할지는 한 번쯤 이 영상 보시고 참조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장 쪽 디자인 비춰주시죠. 스노우 화이트 펄 너무 예쁘죠? 앞쪽에 이렇게 날렵한 디자인. 오, 이슬이 맺혔네. 그리고 GFRP 재질, 그리고 안쪽에 이솔라 단열재가 딱딱 도포가 되어 있어서 완벽합니다. 잡소리도 없애야 되죠, 전체적인. 자, 그리고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그리고 요 흰색 띠는 어차피 떼야 됩니다. 왜냐, 출고 오기 전에 유리막 코팅 해야 되니까요, 맞죠? 그리고 바닥 쪽에 사이드 스텝과 전후 바디킷. 자, 외장 쪽에 나름 멋을 냈어요. 뒤쪽 차도 동일하네요, 맞죠? 자, 외장 쪽은 동일한 스노우 화이트 펄인데 문제는 실내 쪽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것이 궁금하신 분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컬러도 마찬가지 비교해 주셔야 돼요. 자, 이쪽으로 오시죠, 심피디님.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의 실내 컬러는 거튼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트원의 자랑이죠.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가 있고요. 코튼 베이지 순정 컬러와 동일한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했고, 풀트림은 안 한 거예요. 예쁘죠, 심피디님? 네. 네. 그리고 센터 쪽에는 네온 커블더 당연하고요. 앞쪽에 두 개, 뒤쪽에 두 개. 요즘에 네온 커블더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리무진 시트 하는 이유 또 설명해야 되나? 심피디님이 하지, 오늘은? 해주세요. 아이, 참. 컬팅 자수가 예뻐요. 이건 아트원 고유의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운전석 승차자, 동승석 승차자, 장거리 운행시의 피로감을 훨씬 덜한다고 매일 설명하는 건 이제 심피디님이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바닥 쪽에 컬팅 자수, 상부에는 라인 매트, 톰 그레이, 맞죠? 네, 맞아요. 네, 일렬 쪽 한번 코튼 베이지 컬러 살펴봤습니다. 자, 일렬 쪽은 후속 차량의 새들 브라운과 비교 한번 해주시고요. 문제는 2열부터죠. 자, 2열 쪽이 어떤 내용 담고 있는지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해주시고요. 자, 비춰주시죠. 바닥 쪽에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로 했네요. 평탄함이 요트 바닥.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재질이기 때문에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미끄럽지 않아요. 절대로. 물이 있어도 미끄럽지 않고요. 그리고 청결 유지 아주 간편하기 때문에 요트 바닥은 요즘에 기본으로 하죠. 그리고 2열에도 디럭스 리무진 시트가 압복이 되어 있습니다. 회전 시트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측면 쪽에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드에 뭐냐, 선글라스니까 잘 안 보여. 베이지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 쪽도 한번 비춰주시죠. 상부 쪽에 잠깐만. 아, 상부 쪽에 앞쪽에 이렇게 도어 열림 스위치를 이렇게 눌러줘야만이 후속 쪽에 앰비언트 조명이 들어오는 거 맞죠, 심피디님? 비춰주시죠. 청색으로 딱 있네요. 그리고 네 개의 펠리세드 송풍구 보이고 있고, 전체 금형 제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잡소리 나지 않는다는 사실 후속 쪽에서 자세히 비춰 드릴게요. 자, 2열의 독립 시트 보여 드리고요. 자, 3열은 어떻게 보여 드릴까요? 3열은 심피디 님이 카메라를 안쪽으로 넣어 가지고 헛가요, 아니면 제가 들어갈까요? 매일 님 들어가시게요. 아, 또 매일. 알겠습니다. 이왕 보여 주는 거. 자, 173cm 성인의 이렇게 앉았을 때 넉넉한 공간 보고 있고요. 역시 3열도 한 번도 안 앉아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몸을 바칩니다. 자, 3열에 독립 시트 딱 성인이 앉아도 무릎
앞에 이렇게 주먹 하나 정도 남아요. 그리고 등판이 마음대로 조절되기 때문에 정말 편해요. 장거리 갈 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펠리세이드, GV80 또 뭐 있나? 비싼 차들 있는데 3열에 이렇게 성인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구조는 카니발밖에 없어요. 심표현님 맞죠? 그래서 둘, 여섯 명이 아주 편하게 타고요. 그리고 바닥 쪽에는 요트 바닥이 깔끔하게 있어서 나름 대우받는 느낌이죠. 그리고 앞쪽에 모니터 뭐 설명 다시 한다면 아트원의 모니터는 자랑 정말 29인치 대형 화면에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유튜브 4K 영상 실행 중인데 화질 정말 정말 깨끗해요. 그리고 본 버튼만 누르면은 이 본 차량 전기장치가 안 돼 있어요. 기본으로 30A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시동 상태에서도 보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 웰컴 등 답실 다나? 답실이 안 나야 되죠. 그리고 이 플라스틱 금형 그리고 도장 완벽하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자랑입니다. 정말이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도 늘 비교해 달라고 했죠. 자, 이렇게 9인승 순정 상태를 유지하고 코튼 베이지 컬러의 리무진 시트 이렇게 요트 바닥 허니콤 블라인드 모니터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저 후속적으로 잠깐 비추고 뒷차도 빨리 해야 돼. 지금 시간 없어요. 가시죠. 자, 9인승 순정 시트 유지형 차량 후속에서 비칩니다. 코튼 베이지 컬러고요. 상부에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베이지 맞죠? 이게 선글라스니까 맞네. 베이지 맞고 하대는 블랙이고 이렇게 캠핑등이 내재되어 있고요. 완벽 차단. 그리고 오픈시에는 완벽 개방. 즉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주름식 커튼은 아무리 개방을 해도 이만큼이 가려요. 예, 가리는 게 좋은가? 그건 아니죠. 자, 앞쪽 한번 비춰주시죠. 상부에 29인치 모니터 화질. 와, 정말 좋다. 정말 좋은 세상이죠. 좀 있으면 월드컵도 하는데 이동 중에도 축구를 볼 수가 있고 1열에 2명, 2열에 2명, 3열에 독립시트 2명, 바닥엔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 4열에는 싱킹시트 위에 이렇게 3D 매트가 있고 싱킹시트는 바로 아래쪽에 내재가 된 9인승 순정 시트 상태를 유지하고 출고되는 패밀리카 업무용 차량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9인승 코튼 베이지 컬러 살펴봤고요. 자, 뒤쪽도 전혀 다름이 있어요. 전혀 다름. 외장 스노우 화이트 펄 모두 동일해요. 하지만 전혀 다름을 지금부터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1열 쪽부터 또 오픈을 해야죠, 심피디님. 자, 여기서는 심피디님 설명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본 차량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의 실내 컬러는? 왜 그러십니까? 지금 정신 한 대 놓고 있어. 새들 브라운 컬러,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출고되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에 이렇게, 와, 멋있다. 디컷 리얼 카본 핸들이 또 빛나고 있네요. 맞죠? 미끄럼 방지, 손에 땀이 차는 것을 방지를 하고 디컷이라 드라이빙 즐겁겠죠. 와, 부럽다. 그리고 새들 브라운 순정 시트와 동일한 컬러로 디럭스 미니문 시트 했고 얼라? 영웅커버도 안 했네. 네, 뭐 맞죠. 취향 존중 맞죠. 그리고 뭐 디럭스 미니문 시트를 하는 이유는 설명 안 할게요. 심피님 네. 한번 해봐 한번. 30mm 이상의 빵빵 쿠션 뭐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와 상부에는 라인 매트 뭐야 이것도 통그레이 이 선글라스를 벗으니까 통그레이로 보이네. 이 그라스가 별로 안 좋은가 봐. 자전거 탈 때는 좋은데 네. 어떠신가요? 1열 쪽에 앞쪽에 코튼 베이지와 새들 브라운 컬러. 자, 최소한 이 영상을 보시고 아트원에 계약 주신 분은 확고하게 나는 새들 브라운, 나는 코튼 베이지 명확하게 해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길었나? 자, 2열 쪽도 여러분. 자, 2열부터가 완전히 틀리죠. 사용자 용도가. 자, 비춰주시죠. 2열이요. 어떠신가요? 바닥 쪽은 요트 바닥, 로우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는데 그것부터 보이는 것이 아니고 양쪽 다 회전을 해놨죠. 네, 회전 시트 해놨습니다. 그리고 뒤쪽도 살짝 비춰주시죠. 뭐, 카페 모드죠. 맞죠? 자, 이렇게 2열이 앞차와 전혀 다릅니다. 컬러의 다름이 아니고 구조상 다름이죠. 네. 즉 회전 시트와 전동 침대 시트 현재 승차 모드 제가 한번 들어가서 포지션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우선 뒤쪽에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자,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모드는 뭐 누구나 상상하듯이 뭐 테이블만 딱 놓으면 서로 커피 한 잔 딱 먹으면서 눈을 마주칠 수 있는. 근데 운행시에는 아닙니다. 운행시에는 앞보기를 해줘야 된다는 사실 맞죠, 심피디님? 자, 이렇게 카페 분위기 연출했고 또 한 가지 장거리 운행시에 요즘에 뭐 럭셔리한 뭐 전동 시트 비싼데 뭐 그거보다는 뭐 이렇게 앞으로 롱레일 통해서 당겨지기 때문에 좀 당겨주고 발을 건방지게 딱 올리면은 이 상태에서 뭐 안전벨트는 필히 매줘야 됩니다. 매준 상태에서 각도 조절이 되죠. 등판 각도 조절이 마음대로 되기 때문에 아주 아주 편안하게 장거리를 몇 명이 네 명이서 승차할 때 갈 수 있는 모드예요, 심표현님 맞죠? 자, 이렇게 회전 시트가 있고 전동 침대 시트가 있으면은
전혀 새로운 실내 공간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버튼이 3개 있네요. 릴렉션 시트인가 봐요. 맞죠? 네, 맞아요. 자, 요번에 새로 출시한 릴렉션 시트 가운데 버튼 앞쪽을 딱 누르면 이렇게 앞쪽 방석이 올라갑니다. 즉, 릴렉션 모드지. 릴렉션 모드. 오, 편타. 오, 릴렉션 모드까지 되어 있습니다. 물론, 6인승에는 릴렉션은 아닌 기존의 황제 시트, 전동 시트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욕심을 내면 뭐 돈이 들어가는데요. 맞죠? 측면 쪽에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드 베이지 앞차와 동일하네요. 네. 뭐 설명 길게 안 할게요. 그리고 아 정말이지. 아 정말 모니터는 탐나요. 그리고 아트 원에 이렇게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실내 구성 요소가 정말 정말 인정을 받고 있죠. 가장 중요한 건 하이루프 잡소리 나면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정, 밝기 변화, 그리고 색상의 변화 모두 줄 수가 있어요. 뭣도 중요하지만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4개의 펠리세드 송풍구 에어컨 바람 골고루 떨어지는 거, 야 금형이 너무 예뻐요. 컬러 페인트 했지만. 그리고 앞쪽에 모니터는 뭐 자주 설명을 드립니다만 이 차는 뭔가 전기장치가 빵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무시동 상태죠. 맞죠 심피님? 네 맞아요.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보고 들으려면은 그냥 볼륨만 올려주면은 자체 스피커로 나옵니다. 한번 자체 스피커 한번 틀어볼까? 어디 있지 이거? 아 여기 있구나. 미안 제가 여기다 놨습니다. 자체 스피커 볼륨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와 화질 정말 좋다. 이 정도로면은 뭐 예, 차 안에서 충분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커서 리모컨으로 움직이고 있죠. 자 볼륨 줄입니다. 줄이고 자 이렇게 모니터 그리고 하이루프의 높은 개방감 플러스 회전 시트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 릴렉션 버전 아, 잘 비춰요? 나 지금 건방진 포지션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로면은 뭐 실내에서 한 겨울에도 뭐 캠핑 또는 카페 분위기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뭐 뒤보기도 할 수 있죠. 뒤에 앉으면은 딱 바로 올려놓고 뒤보기를 할 수 있는데 뒤에가 가리네. 가리면 뭐 그냥 등판 뒤로 딱 예, 릴렉션 시트이기 때문에 그냥 놓으면 넘어갑니다. 맞죠? 네. 언더소프트 올려야 돼. 언더소프트도 예, 그냥 자동으로 올라오고 있죠. 뭐 로봇인가? 등판 뒤로 넘어갈 때 뭐 캠핑 장비 등 있으면 안 됩니다. 맞죠, 심피디님? 자, 더불어 이 상태에서 등판과 방석이 층이져 있어요. 언더소프트는 올라오고 있고 이 층을 없애기 위해서 또 하나의 버튼을 쫙 눌러주면은 방석과 등판이 이렇게 수평을 이루게 됩니다. 아트원의 특허죠. 완벽한 수평, 정말 정말 완벽한 수평. 그리고 헤드레스트, 즉 팔걸이가 헤드레스트 역할을 하죠. 쭉. 자, 팔걸이는 잠깐 열선 좀 틀어놔야 되겠다. 추운데. 네, 열선 틀고 헤드레스트 연장 쫙 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꼽아서도 베개로 쓰거든요. 이렇게 베개로 자 누워가지고 물론 뒤에 리어 텐트가 있으면 더 나가요. 전동 침대 시트가 바깥으로 더 나가기 때문에 훨씬 더 2열의 넓은 레그룸 공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저 어떠신가요? 앞차와의 비교. 앞차는 2, 2, 2 그리고 싱킹시트 3 즉 9인승 순정 시트를 유지한 반면 본 차량은 2, 2 그리고 3열의 전동 침대 시트 릴렉션 버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황제 차박 6인승이라고 읽었죠. 예, 분명한 거는 사용자 용도는 정말 정말 다릅니다. 물론 경제적인 여건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와 그리고 회전 시트 등에 투자를 하는 이유 뭘까요? 그거는 소비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가을 여행 뭐 요즘에는 어딜 가도 축제가 한창이에요. 심페님 차 뭐 이렇게 가지고 갔을 때 캠핑카 가지고 갔을 때 부담스럽지만 본 차량은 평소에는 뭐 이런 축제장 호텔 모텔 갈 때 타고 가는 차량이죠. 심피디님 네. 그냥 승용차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렇게 취침 모드로 변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돈을 쓸 때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어떠신가요? 오늘은 또 이렇게 두 대 차량 리뷰하고 있는데 후속 쪽에서도 뭔가 좀 더 설명을 하고 영상 마무리 할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네, 후속으로 가시죠. 아우 두 대 영상 찍으려니까 심피디님 벅차. 네, 하늘에는 또 비행기가 하고 있습니다. 자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사용자 용도도 중시하고요 튜닝을 할 때 무엇보다는 실용적인 면에 투자를 많이 한다 또 그렇게 하기를 권장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후속 쪽에서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상부 쪽에 전체적으로 뭐
29인치 모니터 끝장납니다. 정말 화질 깨끗해요. 그리고 2열의 회전 시트,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 이렇게 침대 모드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도 뭐 다시 승차 모드로 하는 거 너무 쉽죠, 심피디님? 네. 일단은 뭐 헤드레스트, 팔걸이 위치로 벨크로, 찍찍이 아니야, 이제 유식하게 벨크로라고 할까요? 벨크로가 있는데 측면 쪽, 그리고 상부 쪽에도 벨크로가 같이 붙을 수 있는 구조,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놓고 딱 쓰죠. 그 다음에 베개 넣어주고 언더 서포트 살짝 접어주고 릴렉션 모드는 자동 놨습니다. 그리고 방석 부분을 앞쪽으로 밀어줘야 됩니다. 왜? 승차 모드일 경우에는 등판과 방석이 붙어 있으면은 그건 뭐라고 하지? 큰일 났네. 영어도 없는데 짜분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뭐라고 해? 서로 간섭이 생깁니다. 그래서 방석을 내려주고 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등판을 딱 놓으면은 뭐 자기가 승차 모드로 변환을 하죠, 심피디님. 예,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승차 모드가 됐다 하면은 스톱 버튼 한번 딱 눌러주면은 바로 승차 모드, 즉 서로 마주볼 수 있는 카페 모드가 된, 카페 모드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맞죠? 그리고 앞쪽으로 쭉 밀어주면은 자, 이렇게 넓은 또 수납 공간이 생겨요. 넓은 수납 공간에는 뭐 캠핑 장비, 골프백 충분히 실을 수가 있죠. 그 상태에서 앞쪽도 한번 붙여주죠, 살짝. 자, 이런 모드도 괜찮아요. 발을 이렇게 올리고 장거리 갈 때, 그죠? 짐 싣고. 정말 다양한 변신이 가능한 시트 구조입니다. 자, 후석 쪽에 다시 비춰주시죠. 핵심 포인트, 전기장치 올인원이 되어 있어요. 즉 300A 인산철 배터리, 3000W 인버터, 그리고 주행용 충전기가 포함된 아트원 AP330 올인원. 요즘에 잘 나갑니다. 근데 무시동 히터가 없다. 이거 어디서 계약받은 거야? 용인에서 받은 건가? 네. 아, 그래? 무시동 히터 없는 이유 저도 모르죠. 손님이 선택을 했으니까. 용인의 우창준 듣고 있는가? 똑바로 해라. 차 두 대 올라가 있습니다. 용인에 황제 차박 6인승 어닝 된 거, 그리고 7인승 순정 시트 유지하고 풀트림까지 된 두 대의 차량이 용인 전시장에 있으니까 서울 경기 분들은 용인으로 가시면은 친절한 상담 받을 수 있고, 신입사원도 들어왔어요, 여자분으로.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전기장치가 되어 있고요. 예, 소리 안 나게끔 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전기장치 스위치 패널도 비춰주시는데 저랑 위치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심폐님. 자, 스위치 패널, 아트원의 자랑이죠. 자, 이렇게 수납 공간, 밑에 수납 공간을 살렸다는 거, 이 수납 공간이 상당히 중요해요. 맞아요. 이 패널을 뭐 여기다 넣으면 간단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간단한 거 싫죠. 실용적인 거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벨트는 여기다 딱 이렇게 고정을 시켜줘야 잡소리가 안 나요. 그리고 무시동 히터가 없으니까 아트원 마크가 딱 보이네요. 예, 그리고 메인 전원 스위치, 그리고 220V 사용 시에 누르는 스위치, 그리고 캠핑등 스위치, 그리고 트렁크 테일게이트, 220V RL, 영어 발음 좋아야 돼. USB RL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C가 RL이 있어서 여름에 여기다 선풍기 꼽으면 돼. 이 판넬 종결, 맞죠, 심피디님? 네. 자, 이렇게 전기 장치까지 포함되면은 열선 시트, 뭐, 2박 3일 동안 쓸 수가 있고요. 한 겨울에도 뭐 침낭 없이도 사실은 잘 수가 있겠죠. 자, 어떠신가요? 정말이지, 요즘에 카니발 인기 많습니다. 물론 하이브리드 나온다, 전기차 나온다 하는데 당연히 금액이 올라가겠죠. 소중한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시간은 흘러가는데 순금, 황금보다 지금이라고 누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것도 좋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아트원으로 주문 주시면 이미 선주문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1개월 또는 2개월이면은 자, 이렇게 원하시는 튜닝까지 모두 해서 바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오늘은 가을 날씨가 너무 맑죠, 심피디님? 네, 새로운 선글라스 아디다스, 아디도스, 도스가 있어요, 이게. 도스가 있는 선글라스를 쓰고 영상 보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